아이고, 내야 다 격식이 있다 카데기야. 우린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하자고. 응? 그럼 한번 해보이소. 이 차례는 남자만 절을 한다 카데기야. 나도 텔레비전 같은 데서 봐서 알아. 위랑 아버지, 아이고 무슨 전화를 그래 하십니까? 아이고 차례를 처음 지내니까네 감개가 무량합니까? 아이고 당신 마음이 어찌한지 뭐 조금은 알겠습니다. 위랑 아버지, 위랑 아버지. 이 양반이 왜 가노? 왜 이러니까? 에이? 아버지, 어머니. 아이고 미안 아버지. 아이고 미련 아버지 그만 나 있어. 뭐 전에는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몰라서 뭐 차례도 못 지냈지만도 이제 이래 차례도 지내고 됐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래 울라면 엄마 차례 지내지 마시다고 엄마. 지민아, 여기가 아빠의 엄마랑 아빠의 아버지가 계신 산소야. 아빠의 엄마는 지민이한테 할머니가 되시는 거고 아빠의 아버지는 지민이한테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그럼 집에 계신 할머니는요? 집에 계신 할머니는 여기 계신 할아버지의 엄마가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민이한테는 노할머니가 되시는 거지. 아, 옥인동 할머니도 지민이한테 노할머니시지? 네. 자, 그럼 우리 절 올리자. 아, 지민아, 돌아가신 분한테는 절을 두 번 하고 그리고 반절을 하는 거야. 아빠가 하는 거 잘 보고 지민이도 잘 따라해봐. 네. 자, 그럼 우리 지민이랑 절 올리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는 건 어때요? 당신 나한테 너무 부담 갖지 마. 참말로 누나 애비는 해도 넘어요. 이런 날 아들 손자 모여가지고 눈물이라도 했으면. 뭐라고? 저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이제 아빠를 만나게 될지도 몰라.